팬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숙소를 또 알아내셨어요. 알아내셔갖고 이번에 또 생일이다 크리스마스다 해서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저희는 그 저희가 찾아와 주시는 걸로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. 정말로 저희 좋아해 주시는 걸로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. 저희는 집에 있고 밖에서 기다리세요. 벌벌 떨면서. 만약에 저희 동생이거나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집에서도 엄청 화가 날 거고 또 얼마나 저희가 미안해요. 이렇게 밖에서 떨고 있는데 뭐 저희 마음 같아서 나가서 뭐 이렇게 얘기 다 해주고 싶지만 만약에 저희가 나가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소문이 퍼져서 또 오실 거고 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못 그래요. 그래서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요. 방법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선을 연예인과 그 스타와 그 팬들의 그 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그게 뭐 집 앞에서 기다리고 밤새면서 저희 밤새면서 기다렸어요. 뭐 그러면 저희들이 뭐 좋아하고 예, 저 기뻐하고 그러지 않거든요. 그냥 집에서 TV를 보더라도 마음속으로 저희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그것도 저희에 대한 사랑이고 저희에 대한 응원 방법이니까 그게 큰 형으로서 얘기할게요. 네. 솔직히 얘기해서 제 친 동생이건 아니면 만약에 내가 결혼해서 딸이 있다면은 진짜 아! 그 딸 아니면 친 동생이 진짜 밤새갖고 추운 겨울에 누구 가수 앞에서 이렇게 집 앞에서 새벽까지 기다리면은 아마 나는 진짜 걱정 많이 할게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 그만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깐요. 저희들은 진짜로 무대 서 있을 때 여러분들 와 하고 거기 못 찾아온 분들 집에서 응원한다는 것만이라도 마음이 뿌듯하니까는 나쁘게 받아주지 마세요.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집 앞에 있는데 동생들이랑 막 우리 이름을 부르고 들어간다면 여러분도 싫어서 가니고 부모님들을 생각하세요. 부모님들 집에서 걱정 많이 하세요. 알죠? 저희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저희 노래 부를 때 앞에 와주셔서 환영해 주실 때 그럴 때 여러분들 너무 정말로 사랑하고요. 또 밖에서 못 들어오신 분들 저희가 차 타고 나갈 때 항상 봐요. 근데 항상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요.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많이 들고 해서 저희가 항상 나갈 때까지 마이크 키우고 감사하다고 말이라도 한마디도 건네드리는 게 정말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가수의 이미지는 그 팬들이 만드는 거. 그럼 자, 계상이 형은 이태우가 찍겠습니다. 주우디 멤버들한테 서운했던 거 말할게. 우선 준이 형. 그래, 내가 그래. 그래. 잘 게으르고 뭐 진짜 할 일 안 하고 그런 거 다 근데 그렇다고 나한테 윽박짐짓 언제나 가장 어려운 일은 호영이가 도맡아서 하는 그 하인병 그 정도 특이한 거 좋은 거 같고 그리고 막내도 아닌데 이게 팀을 막내처럼 언제나 이렇게 항상 뛰어다니는 우리 호영이 우리 팀을 위해서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불만을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솔직하게 저는 제 자신에게 지금 이래요. 불만이 뭐냐면 진짜 요즘에 한 막 2주 동안 거의 하루에 평균 막 2시간 자고 그래가지고 몸이 피곤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 게을러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 이렇게 저희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고 싶어요. 진짜 불안하고 여기 보아 양이 지나가네요. 자,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꼭 가시죠. 실태입니다. 수고하세요. 네, 수고하세요.
제가 1, 2집 때는 진짜 제가 열심히 한다고 진짜 자부할 수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진짜 제가 제일 게을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게을러요, 펜씨. 죄송합니다. 네.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정말 혜성이 형이 많이 게을른 저를 지책해 주고요. 그러니까. 정말 감사합니다. 열심히.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주니어. 아, 특히 막 진짜 불만 불평이 한 명도 안 해요. 네 명은 진짜 나머지 네 명은 어떻게 힘들다고 말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자 애들한테 힘을 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지효진 다 최고지. 방금 신의 동환이 형 지효진 다 멋있어요. 착하고 너 빼고 정말 빨리 지나가시죠. 아직 안 지나간답니다. 아니 수고하세요. 천천만 하시지. 형 너무 좋아. 형 진짜 <잘한다. 웃음> 진짜로 아 왜 이렇게 신화는 진짜 많은 거예요. 아. 신나니까 신화가 있는 거지. 찍어주고 준이 형이 고영 씨가 네 저희 이제 바깥에 나왔습니다. 솔직하게 이제 저희 얼굴 너무 까매서 안 보여요. 그건 저의 매력입니다. 왜 내 얼굴? 어? 솔직히 해서 진짜로 태연은 되게 어른다워요. 그 어린 나이에 그 책임성도 많고 올바른 사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근데 또 다른 면으로는 그 자기 나이로는 애우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. 자기 생각에 그 이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아직도 조금 애기적인 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태호분이 귀여울 거예요. 그죠? 그러니까 뭐 태호에서 그렇게 많이 나쁜 얘기는 할 수 있겠죠. 여자친구가 없다 보니 늘 저희들하고 연습을 하는 그지 않습니까 허영군? 침대 누워있으면 괜히 와갖고 이 엉아의 가슴을 만지지 않나? 어? 나한테 형 키스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런 면은 형이 말로 설명해주지 행동으로는 못해주겠다 태호야. 그러니까 너 그것만 좀 간직해. 괜히 형은 우선 베일에 쌓였어요. 베일에 쌓였고 아니고요. 제가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좀 너무 젓가락이에요. 그 좀 예 제가 진짜 춤 너무 세게 치면 부러지고 그러니까요. 춤을 근데 또 굉장히 세게 치죠? 그렇죠. 예, 그래서 그냥 대니 형에게 제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 더 많이 먹긴 많이 먹는데 그래도 좀 더 잘 꼬박꼬박 챙겨주고 또 챙겨 먹고 또 저도 옆에서 챙겨줘야 되는데 못해줘서 너무 미안한데 좀 더 챙겨줘서 살 좀 쪘으면.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다른 멤버들을 왕따를 시키기 때문에 대한 멤버들 저를 안 찍어줍니다 지금. 제가 사실 혼자 이렇게 들고 찍으려 했는데 저희 매니저 형이 저를 찍어주겠습니다. 매니저 형. 이야 찍어주십시오 형님. 세상에 방송 나와서 그렇게 카리스마 지키고 이렇게 멋진 척 하는데 이제 그냥 너의 본 모습을 이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. 그 너의 그 망가지고 굉장히 그 개그맨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방송에서 이제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. 이제 그만 카리스마 지키고 그냥 네 모습 보여줘. 두 번째 호영이 맨날 이렇게 웃는데 좀 그만 좀 웃었으면 좋겠다. 그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은데 어쨌든 그 네 감정을 모르겠어. 진짜로 네가 기분 나쁠 때는 기분 나쁘다고 해야 되는데 맨날 웃으니까 내가 널 모르겠어. 네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. 그러니까 그만 좀 웃고 이제 그 천사의 웃음을 하지 말고 그냥 너도 그냥 이제 그냥 너의 모습을 그냥 근데 그게 너의 모습인 것 같아. 맨날 항상 웃는 게. 준이 형은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빨리 준비를 해서 우리 이제 스케줄에 지장 없도록 준이 형이 좀 빨리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마지막 김태호 너는 그 막내가 돼가지고 말이야 좀 심부름을 시키면 좀 빨리 해야지. 네가 민기적 거리니까 호영이가 다 하잖아. 호영이가 막내야? 네가 막내지? 형들이 시키면 야 알았어 형 하고 해. 혼난다.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.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 부릅니다. 힘내라 얘들아. 우리에게 기대 언제나